드디어 용의자 황영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숙희 씨의 이름을 듣자마자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황영만. 양숙이 서리 혐의로 체포한다. 내가 죽었다 죽겠다. 사건 발생 25일 만에 드디어 용의자 황영만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양숙희 씨 살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깜깜하고 나서 우리 언니가 합격으로 죽었잖아. 그 여자 때문에 죽었다니까. 내가 25년간 깜빡해서 그 여자 얼굴이랑 이름을 내가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지난해 초 황영만은 25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출소 직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25년 전 사건의 증인 양숙희 씨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25년 전이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증인 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신원을 알려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피고인도 최종적으로 유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도 증인이 어떠한 증언을 하느냐를 듣고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양숙희 씨를 찾은 황영만은 그때부터 잔인한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양숙희 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까지 휘둘렀던 황영만. 양숙희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황 씨는 딸을 들먹이며 협박을 했고 결국 그녀는 경찰의 도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숙희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하자 황영만의 악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시로 돈을 요구했고 아무 때나 불러내 술값을 대신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양숙희 씨가 임대한 원룸 역시 황영만의 협박에 못 이겨 얻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딸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그날도 황영만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딸이 결혼한다잖아. 아, 그래서 살짝 걱정주고 돈인가 좀 뜯어내려 그랬지. 역시 선생님 갖다 주더라고. 근데 돈만 받고 그냥 보내면 재미없잖아. 이게 살짝 장난 좀 쳤더니 이게 미치가지고 나한테 달려들더라고. 지딸 얘기 좀 했더니 이게 확 돌아가는 거지. 몸싸움 끝에 황영만이 양숙희 씨를 밀쳤고 탁자에 머리를 부딪힌 그녀는 기절한 상태로 황영만에게 잔인한 복수를 당합니다. 그때만 해도 양숙희 씨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왜 까불어? 내가 참고 참아서 그때까지 살려줬는데. 죽을 때나 좀 깎아 하겠네. 진짜 말 잘 듣고 거부는 거부나 재밌어.
좀 아깝긴 하네. 저것도 사건을 했을 텐데.